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남의 회사 소개,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2023 캠핑 앤 피크닉 페어의 GSP 배터리 현장입니다. 네, 저는 GSP 배터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신범 대표입니다. 지금 배터리라고 하셨는데 보통 캠핑에서는 파워뱅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GSP 배터리는 일반 리튬 인산철 기반의 캠핑 하시는데 좀 편리할 수 있게끔 전기장치를 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2V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터리만 들어가 있는 제품도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워뱅크라고 일명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제품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주행 충전기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 반면에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220V 전기가 함께 출력되면서 주행 충전기까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볍게 피크닉 할 수 있게끔 600W가 내장되어 있고요. 인버터가. 요 모델부터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00W까지 인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이런 파워뱅크 모델은 100A부터 시작해서 최대 360A까지 달려 있고요. 인버터 출력은 2kg에서 최대 3kg까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주력으로 잘 나가는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100A 기반이 좀 많이 나갔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캠핑 하시는 분들이 뭐 한 2박 이상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200A 이상 용량을 요구하시는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올인원 210A 제품인데 이게 저희 회사 제품의 가장 베스트 셀러입니다. 예, 주행 충전기가 30A가 장착되어 있고 인버터 2000W에 배터리 용량은 210A 최대 2680W 정도 아워 정도의 그 용량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더 큰 3박 이상을 원하시는 분은 이제 300A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이 전기에 대한 상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지금 캠핑하면서 전기 용량, 또 가전제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반 유저분들께서는 전기가 소비 전력이 몇 와트다, 뭐, 배터리 용량이 얼마만큼 써야 뭐 며칠이 갈 수 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장 일반적인 우리 사실 캠핑 가면 많이 하시는 게 전기장판, 선풍기, 냉장고 이런 게 주로 많이 쓰시거든요. 물론 뭐 휴대폰도 충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박당 100A 정도면 되지 않나. 물론 일반적인 고객을 상대로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2박 정도 쓰시는 분들한테는 200A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1박에서 2박들이 좀 많이 가시니까 한 200A를 많이 찾으세요. 그 야외에서 전기를 쓰다 보면 전기 누수율도 있잖아요. 네. 뭐 멀티탭을 사용하고 뭐 길게 쓴다든가 또 뭐 전기 연장선을 많이 쓴다든가 이러면 전기 소비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12V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크게 소비 전력을 크게 많이 쓰지 않는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대신 이제 큰 전력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선이 좀 최대한 짧게 하시는 게 최대한 전력의 손실 없이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멀티탭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큰 차이가 있을까요? 멀티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일반 유저들이 배터리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밖에 나가서 로지에다 놓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에다 배터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런 멀티탭, 올인원 멀티탭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밖에, 차 밖에 가서 전기를 사용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장착을 해놨고, 그 다음에 또 매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터리가. 그런 경우에 이제 인버터는 항상 꺼놔야 되거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래야지 전기가 자연 소모가 안 되거든요. 인버터는 대기 전력이 항상 소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8에서 10W 정도가 대기 전력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꺼놓고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인버터를 꺼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버터가 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대기 전력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캠핑 유저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캠핑 요즘들 많이들 하시는데, 요즘 야외 캠핑장에서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지 캠핑장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항상 대가져 가시는 게, 많은 다른 분들이 캠핑을 즐기시는데 더 재밌게, 더 즐겁게,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GSP 배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